얘기를 했는데 근황 한번 해볼까요? 그 신서유기 찍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려. 수비를 좀 많이 네, 보완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냥 다 보완하고 싶어요. 야구입니다. 안 다치고 캠프 마무리 잘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일단 뭐 안 다치고 끝까지 해서 10억 년이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뭐 똑같이 훈련하고 이제 전지훈련 가야 되니까 짐 챙기고 뭐 이렇게 지냈어요. 작년에 일단 워낙 안 좋아가지고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개인적인 목표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주장이 됐으니까 팀을 잘 이끄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딱히 달라진 거는 아직까지 못 느끼겠어요. 일단 전지훈련 가서 선수들 다 만나고 뭐 이렇게 공식적인 훈련을 시작하면은 뭐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달라진 거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했던 건 없고 그냥 운동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만 갔다가 3일 전에 들어와서 운동 열심히 하고 또 해외로 운동하러 가니까 올 시즌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 가을 야구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개인 성적보다는 팀 성적이 우선이라 가을 야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작년에는 후반기에 좀 많이 좀 못했는데 올해는 후반기까지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투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풀타임도 다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1군에 계속 풀타임으로 있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지냈고 또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도 잘 갔다 오고요. 이렇게 운동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시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 운동하면서 지냈는데 캠프 잘 다녀오겠습니다. 올 시즌 위해서 이제 12월부터 1월 두 달 동안 웨이트하고 기술하고 이제 제가 뭐 작년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면서 많이 준비했고요. 올 시즌 곧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고 그리고 푹 쉬다가 운동도 하고 왔습니다. 디펜스. 안녕. 잘했어요. 가서 보자. 이거 가. 좋아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줘. 지가 여기 손 한번 흔들어줘. What kind of jam do you like? I'm sure you can say that. Please listen to one day. Someday. One day. Yeah. In camp? Maybe. Ah, okay. Thank you. 올해도 정말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테니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시즌, 2020년 시즌이 시작되는데 저희 선수들 잘 준비해가지고 올 시즌 또 잘 할 수 있도록 잘 팀을 이끌고 잘 훈련 받고 다치지 않고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건강하게 만나요. 작년에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는데 올해는 좀 준비도 잘하고 해서 좀 기대에 미칠 수 있고 재밌는 경기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좀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올해는 재밌는 경기보다는 이기는 경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들 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뭐 샀어요? 네요.
플레이요, 플레이. 이게 며칠에 얼마인가요? 이거요? 저는 81,700원에 샀어요. 그러면 37일. 37? 네. 뭐 데이터는 얼마예요? 무제한이에요? 네, 무제한이에요. 어? 속도는? 속도는 그냥 쓸만해요. 아, 쓸만? 네. 어, 예전에도 한번 써보셨군요. 여자키 갈 때 한번 써봤어요. 아, 미안해요. 네. 어, 좋은 거 사셨네. 네? 좋은 거 사셨네.